김경무 선수의 아주 유연한 플레이에 이제 박주호 선수가 당하면서 김경무 선수가 빠른 시간 안에 지금은 승자조로 이제 16강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죠. 네, 이제는 김승현, 송병구, 박주호 선수 세 명의 프로토스가 한 장의 카드를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김승현 선수입니다. 오늘 까다로운 김경무 선수를 만나 경기를 내줬습니다만 이번엔 부전이에요. 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죠. 박주호 선수가 최종전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1번, 2번 선수가 네. 패자전에서 만나게 됐다는 사실. 그렇죠. 네. 상당히 좀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앞서 펼쳐진 경기의 그 패배가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쳐요. 네, 분명히 미칠 수밖에는 없죠. 둘 중에 하나는 16강에서 못 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패자전이라서 네, 확실히 어느 선수가 끝까지 살아남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번 경기 부부전 동족전이기 때문에 서로 이 자신감 있는 경기를 펼친다면 그 분위기를 최종전까지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김승현 선수와 송병구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패자전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패자전 시작됐습니다. 위쪽이 김승현 선수, 아래쪽이 송병구 선수입니다. 자, 먼저 보이는 위쪽 프로토스 김승현 선수죠. 오늘 1경기 김경무 선수에게는 패배하면서 패자전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빨간색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입니다. 박지호 선수에게 발목 잡혔어요. 멘탈이 좀 많이 파괴된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었었죠. 네. 하지만 워낙 이제 산전수전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겪어봤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멘탈이 부서진 점은 빨리 이제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전에서 상대할 선수에 대해서 또 마음가짐을 또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었고 예, 네. 시험 보고 꼭 붙게 해주세요. 송병구 화이팅. 네. 해외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ASL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ASL 보기 참 좋은 날씨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 그렇죠. 네, 오늘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보통이고. 네, 예. 김경무 선수가 참 대단한 게 이제 무대 복귀 전이었는데 무대 복귀 전 안에서 프로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주도권을 처음부터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체제로 압박을 하는 이런 능력 자체가 좀 탁월했다고 보거든요.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쨌든 프로토스가 모였을 때의 힘은 있지만 체제 자체가 딱딱하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 상대방이 어떤 태클을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만 선택을 해서 그 체제로 밀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지상군으로 김태용 선수처럼 원활하게 압박을 해서 저그가 뭔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끔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본인이 이제 빠른 스포닝으로 이제 주도권을 잡고 난 이후에 레어를 가고 나서 그리고 이제 뮤탈스크의 컨트롤로 좀 이득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상대가 어떤 체제를 선택을 했으니 나는 이런 체제로 맞불을 놔야겠다. 그런 상성을 가지고 노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새로운 어떤 그 16강에서의 또 까다로운 저그가 하나 더 난입이 됐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맞닥뜨리고 서로 오는 방향을 읽었죠. 네. 11시 아니 7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둘은 또 뭐 거의 이제 단두대 매치이기 때문에 어떤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안정적인 체제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원게이트 코어. 예. 또 이 포프전에서는 또 이 빌리 싸움이 크게 갈리게 되면 또 이 복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김승현 선수는 이 경기를 패배했지만 그렇게 표정에 있어서 좀 나쁜 건 안 보였거든요. 네. 네, 과연 이 송병우 선수가 그것을 극복한 상태에서 좀 더 이 자신감 있는 그런 빌리 선택을 할 수 있을지가 네. 좀 중요하겠습니다. 서로 읽고 넣고 지금 여기서 신경 거슬리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오. 자, 기분 전환하기 아주 좋죠. 네. 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자원 똑같은 빌드상에서 이렇게 자원 트롭을 만들어내면은 같이 이제 정찰 타이밍이 주어졌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좀 기분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취소까지. 네. 프로보도 많이 가주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먼저 첫 번째 펀치에 날린 쪽은 송병구 선수예요. 네. 다시 이제 매너 파일럿 못하게끔 질럿이 아예 가서 보초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예. 어차피 드라군이 나와야 저 프로보는 도망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들어서 견제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네. 빠져나옵니다. 네. 또 같은 비슷한 타이밍에 또 빠져나왔어요. 네. 드라군이 나올 때가 됐으니까. 일꾼 살리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송경구 선수가 먼저 들어가서 매너 파일론으로 자원에 지금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어줬고. 예. 뭔가 그 매너 파일론 한 방이 그래도 아직 주눅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을 이기려고 드는 상대방과 상대하는데 항상 멘탈이 온전하거나 기분이 좋은 상황보다도 기분이 안 좋은 때가 훨씬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팀, 상대 본인을 이기기 위해서 기분이 나쁘게 하든 아니면 플레이로 찍어 누르든 어떤 짓이든 게임 안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무조건 어떤 그 행동이든 해야 되는 상대방을 상대로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경기력이 안 나오면 그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여전히 예전부터 많이 이제 겪어봤었던 선수이니만큼 빠르게 기분 전환하는 방법도 아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자신의 경찰 프로브는 잡혔는데 예, 여긴 들어가서 봐요. 딱 따보거든요. 네. 예, 올라가는 건물 타이밍. 태클을 어떤 걸 선택했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거든요. 김승현 선수가 매너 파일럿보다 오히려 더 큰 이득을 정찰 한 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입군 쪽에다가 로보틱스를 건설한다라는 것, 예, 그것까지도 확인을 했고 본인이 개인적인 숫자를 앞선다는 것도 확인을 했거든요. 예. 네. 시작은 비슷한 빌드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송경구 선수는 아까와 같은 매우 안정적인 그런 빌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걸 뻔히 본 입장에서는 이기는 방법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여기서 리버테크 지금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송경구 네 원게이트 상태에서 이제 로보틱스 그다음에 옵저버터리 올린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까지 아래쪽에다가 지었죠. 여기는 이제 로보틱스 이후에 3게이트까지 지금 예. 확보를 했고요. 자, 추가 게이트웨이에서 드라군이 생산된 시점 그리고 이 상대가 확장이 빠르다 한다면 이건 또 기회죠. 네. 네. 게이트는 김승현 선수고 리버로 버텨 가면서 앞마당을 지키느냐 아니면은 앞마당 쪽에 일단 뭐 병력 싸움에서 앞설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김승현 선수는요. 네. 예, 드라군의 머리수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을 찍어 누르냐 요 차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확장 가져가면서 지켜 준비를 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예요. 네. 다크가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길목을 통해서 옵저버를 보내고 추가로는 저 입구 쪽에 로보틱스를 짓는 것은 바로 또 이 리버 생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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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나와주면서 강공이 오더라도 어떻게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네. 자, 추가 드라군 나왔죠? 네. 네. 여기는 지상병력 위주로 게이트웨이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일단은 상대방의 시야를 최대한 끊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 하나 정도가 지금은 슬슬 기어 나올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잡아내느냐 요것만 네. 지금 생각할 것 자, 같습니다. 드라군의 숫자를 완벽히 지금 알아채지 못한 상태라서 네. 자 함부로 잘못 나갔다가는 네. 자 각기 팔랑합니다. 아래쪽에 그렇죠. 미리 나와있는데 리버가 리버다, 나왔어요. 리버야 위에 언덕 위쪽 넥서스를 펌퍼 역할 삼고 뒤로 빠지면서 여기서 질럿 하나 질러놓고 안쪽으로 자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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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리버. 자, 리버 여기서 한번 터지네요. 두개 잡았고 리버 자 리버가 잘 녹였어요. 두개 잡았습니다. 그죠? 근데 기본 병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버가 예. 없어졌을 경우에는 예. 이게 지금 기본병력 차이가 나거든요. 드라군 더 내려옵니다. 더 와요. 더옵니다. 여기 3개 더 와요. 아 리버가 다음 리버 생산될 때까지 손해가 예. 있습니다. 예. 아 일꾼 손해까지 확장시키지 못하고 예. 또 상대 옵저버를 중간에서 맞췄기 때문에 네. 똑같은 빌드인가? 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몇 네. 초간의 그 차이 조금만 더 버틴 상태에서 내려왔다면 한 그렇죠. 아주 좋겠는데요. 네. 게이트를 올리고 난 이후에 먼저 이제 차를 뽑아서 넥서스 앞방 네 넥서스 그냥 다른 거 쳐다볼 필요 없이 넥서스만 깨고 나가면 됩니다. 본인 예. 넥서스를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여기 안쪽 들어가면서 여기 넥서스의 내구도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뭐 네. 몇 번만 때리면 터져요. 네. 리버 여기서 터졌습니다. 자 리버 잡았고 그 다음에 드라군 또 내려오죠. 리버와 넥서스 다 내줬어요. 하나 예. 차이가 더 납니다. 예. 뭐 맛있는 거 먼저 먹는 그런 느낌이었었죠. 네. 화력에 큰 보탬이 되는 리버를 먼저 잡은 이후에 넥서스까지 네. 그렇죠. 넥서스 한 대 툭 때리면은 분명히 깨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상대방의 병력과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넥서스 체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병력을 안발악적으로 다 내려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기본 병력상에서 앞서는 내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주니까 땡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는 입구 쪽 잡고 있는 김승현 선수 네. 이렇게 되면 앞마당 활성화 타이밍이 김승현 선수 훨씬 빨라요. 네. 네. 아까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입구도 잡혔고 확장의 시기도 이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또 기분이
빠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이걸 또 따라가면 안 되는 게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병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생이통 다리 쪽에서 와. 네, 육드랍니다. 육드라. 그렇죠. 그 교묘히 그 10년을 이용하면서 이기는 싸움을 김승현 선수 하고 있어요. 예, 마음이 급한데 지금은 셔틀 하나 원리버, 그러니까 투리버까지 기다릴 시간도 없이 원리버에다가 셔틀 하나 찍어서 바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 그러면 상대방도 지금은 리버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체비가 되고 3게이트가 풀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자, 병력과 추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김승현 선수는 앞마당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마당 쫓아가고 있는 송병구 선수예요. 네, 타이밍도 없고 자원도 밀린다면은 어찌됐던 간에 둘 다를 지금은 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시야 제거해가면서 내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압박감을 심어주는 이런 것은 상대방이 내려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주기는 줄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이쪽은 앞마당이 돌아가고 있는 입장이라 결국 기본 물량 차이는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드래곤 8기에 리버까지 갖추게 됩니다. 추가로 예. 더 독이 더 나와서 자, 드래곤 10기예요. 11기. 예, 숫자와 위치 파악해주면서 어떻게든 이득을 보기 위해서 네. 자, 몸부림 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다가는 이걸 네. 이 경기를 잡아낼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예. 아, 드라군 셋을 빼놓고도 지금은 정면 대결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게 정면 나간 병력으로 시야 차단해주고 내가 정면으로 리버와 함께 들어갈 거야 라고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 리버가 툭 떨어지면서 일꾼을 잡았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넥서스가 아직 소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송병구 선수의 심리까지 김중현 선수 잘 읽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병력을 세워두고 있고요. 수갑이든 공격이든 뭔가 해주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들어갔다가는 거의 뭐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서 네. 아, 이거 정말 답답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상대의 자원줄이 더 잘 돌아가니까. 대치 상황입니다. 네. 자, 피해를 입혀야 되는 상황이고 저 김승현 선수가 앞마당 훨씬 일찍 돌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리버 하나 더 나올 때 됐거든요. 김승현 여기서 병력까지 쳐놓고 네. 대기 중 김승현 선수예요. 네. 어느 시점에 이제 병력을 대충 대비하다가 대치하다가 빼느냐 이게 지금은 숙제일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바로 내려가도 되고 아니면은 뭐 김승현 선수의 어떤 그 예전 스타일 같은 경우면 이 상태에서 견제를 한번 선택을 하고 멀티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게이트 하나 더 추가로 올린 김승현 선수 포게이트 게이트 숫자에서도 송병구 선수 앞서나가고 있어요. 자, 아래쪽 우측으로 넓게 네. 자, 센터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김승현 선수고 네. 자, 모든 싸움을 지금부터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더 많은 드라군을 바탕으로 해서 자,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김승현 선수는 자, 아래로 돌아서 내려가고 있는 김승현 선수가 지금 송병구 선수는 앞마당 활성화하면서 병력 세워두고 있습니다. 견제 휘청거리면 안 됩니다. 예, 옥쪽으로 봤어요. 요거 하나 떨어뜨리면은 시간 버는 겁니다. 예. 네. 떨구면서 최대한 이득 보는 싸움을 송병구 선수는 해야 되고요. 네. 효율적인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빌드 간의 그런 싸움에서 좀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테크가 느릴 수밖에 없고 게이트웨이 건설 시기, 네. 물량 모든 것들이 밀릴 수밖에 없어서 자, 이게 제일 느려 기가 막히게 돼요. 자, 리버가 떨어져 있죠. 먼저 때렸어요. 자, 1타 들어갔습니다. 1타 들어갔고 자, 제2타 스캐럿 발사 기본 병력 차이는 나거든요. 그렇죠. 자, 스캐럿 컨트롤러 자, 스캐럿 역적인 그런 싸움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예. 리버 채워 리버 하나 잡았어요. 리버 하나 와 자,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송병구 자, 이번에 여기서 잘못했어요. 셔틀 셔틀 자, 이거 들어왔다가 김승현 선수 손해보고 네. 우선 다리 뒤쪽으로 병력 뺐어요. 예, 여기에서는 어찌됐든 리버 아케이드를 조금 더 잘했죠. 예, 병력 침착하게 다스려가면서 가두려가면서 테크는 일단은 빠르고 게이트웨이도 조금 더 빠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상대방의 한 번의 공격을 일단은 막아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 셔틀까지만 잘 잡아내면은 셔틀 오. 네, 내리면은 못 빠져나갔을 거예요. 네. 아마 리버 간의 그런 싸움에서 초반에 좀 밀린 상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그런 싸움을 만들어줬는데 뭐 이거 뭐 송병구 선수에게선 있어서는 뭐 좋은 찬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상대방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고 네. 병력의 센터 숫자까지 센터 병력 숫자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발업 눌러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둔이 올라갔기 때문에 발업은 일단 눌러놓은 상황이고 네. 상대방의 공격을 한번 막아놓은 이후에 멀티까지 지금 체크를 하는 거죠. 공발업 질럿에다가 그 다음에 아칸까지 대동을 해서 한번더 싸울 것인지 아니면 그 병력을 가지고 추가 멀티를 해가면서 상대방이 한번 들어오게끔 할 것인지 김승현 선수에게서는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상대가 다시 한번 그렇게 전면전을 벌이지는 못할 거다라는 것을 송정구가 알아요. 그렇다면은 견제 위주로 플레이를 하지 않는 것에만 견제 위주로 플레이하는 것에만 당하지만 않는다면은 지상병력으로 바깥쪽으로 뛰쳐나갔을 때 분명히 자신도 싸울 만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트리플 초기 옵션으로 떠 있어요. 예. 뭐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격은 보험용으로 추가 리버를 생산해 주면서 막겠다는 생각인데 문제는 저 앞마당도 앞마당이지만 앞마당에 있는 그 가스 자체가 훨씬 더 빨랐던 쪽은 김승현 선수라서 이 템플러 쪽 테크가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겠고요. 그렇죠. 지상병력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상병력 내려보내면서 본진아 쪽에서 스캐로 한번 빵 떠뜨리고 자 도망가긴 다 도망가는데 네. 이것 자체로도 상대가 멀티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심리적으로 손해거든요. 예. 네, 자원적으로도 손해고요. 예, 또 그 정면에서의 그런 공격도 아직까지는 두려워야 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 쪽에 드래곤 배치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네. 확장도 먼저 가져가는 분위기. 네. 그래서 저런 걸 안 당하려면은 본인이 슬금슬금 바깥쪽으로 나가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병력 구성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예 바깥쪽으로 나오지를 못한 사이에 본진에 들어와서 일군 한번 빼게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멀티를 따라가면서 바로 까지 이제 기다려서 상대방이 들어오는 상태의 공격을 아까처럼 한번 막아내느냐 요게 문제거든요. 자 일단 네. 한번 기다리네요. 자크 들어오는 걸 확인합니다. 여기서 정리해주고 네. 우선 남았던 김성현 사대 병력이 센터 뒤쪽으로 물러서고 있어요. 네, 멀티를 따라가면서 결국은 200대 200 싸움에서 뭔가 이제 상대가 테크가 앞서고 있는 사실은 맞으니까 멀티를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수비적인 어떤 그 받아치는 공격을 좀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위로 병력 보내면서 송병구 선수는 확장 공사 들어갔고요. 위에 예, 옥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예. 맞춰서 지금 넥서스를 지어준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일업 됐어요. 여기는 노업입니다. 그럼 받아치는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송병구 네. 선수가. 조금씩 한 걸음씩 앞서나가는 김승현 선수고요. 리버 두 개에 템플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미네랄 확장 기지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게이트 숫자가 지금 쭉 늘어나는 상황도 미니맵상에서 보이는데. 오, 체력 얼마 셔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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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계속 따라가거든요. 한 방. 리버 내려갔습니다. 네. 아칸도 안 됩니다. 자, 아칸 내려갔고 어쨌든 강제적인 싸움인데 이거는 본인의 포지션 자체가 이게 셔틀 관리하느라고 본인의 포지션이 안 좋아요. 그럼 언덕 위에서 대치하고 리버 내려놓고 싸워야 됩니다. 자, 먼저 1타 제대로 적중시키면서 아래쪽은 압박 퍼붓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아칸을 2기 정도 지금 합류시키긴 했습니다만 상대방의 문제는 진로 숫자가 엄청 많고 자 스톤도 있죠. 템플러예요 문제는 예. 템플러. 예. 자 예. 리버 머리를 노릴 거거든요. 네. 템플러. 템플러가 자 머리에 들어간다. 자 템플러 셔틀. 자 리버를 잡았고. 리버라 본인 지금 이거 리버를 잡았고. 강수가 되는데 지금 잘리죠. 자 기적적으로 리버 강수가 살아남게 했는데 또 하나 있어요. 리버 하나로 뒤에 리버 하나 포지션으로 송병군대 터지면 안 됩니다. 예, 기본병력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넘어갔어요. 네. 자, 그래도 위에서 내려오는 병력 네. 이게 이업이 딱 됐거든요. 추가 병력 왔고 내려오는 병력 아칸도 있어요. 아, 예, 활용면에서 앞선하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네. 다카라가 지금은 상대방이 옵저버가 없는 상황이라 예, 다카라가 나오면은 뒤로 한번 물러서기는 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도 여기 이제 아칸 두 기. 네. 드라군과 질럿을 보유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예요. 네, 진짜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하이템플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본인도 이 턴에는 하이템플러가 이제는 나와야 돼요. 예. 네. 와, 진짜 그 리버, 왼쪽에 있던 리버 한 기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으면서 그렇죠. 아, 최대한 딜을 넣어줘서 네. 예, 진짜 간신히 잘 막아냈네요. 네. 와, 진짜. 근데 여기 아칸과 하이템플러 차이 그리고 이제 리버도 지금 셔틀에 또 조합이 됐기 때문에 이 조합을 가지고 한 번 더 들어갔을 땐 아까는 3리버라서 리버의 포지션으로 버텼다고 치죠. 근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버틸 것이냐. 병력 양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여기는 조합이 갖춰졌습니다. 네. 템플러까지 보유하고 있고 뒤에 드래곤 질럿 거기다 아칸까지 부담이죠. 지금 템플러를 모을 만한 시간 자체가 없는 송병구 선수이고 지금 예. 물량이 많다 보니까 스톰 다 쓸 거 다 쓰고 또 아칸 합체시키고 말이죠. 예. 여기서 출발하면은 이거는 리버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 도합력에서 사실 상대가 안 돼요. 맞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들어오는 질럿은 거의 다 못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뭐 병력 차이 많이 나요. 1분 머리 위에 병력 머리 위에 쏟아지는 예. 스톰을 지지 김승현 선수 안정적으로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하면서 송병 선수를 잡아내고 최종전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정찰이 정말 좋았죠. 두 번째 정찰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을 하게 되고 결국 송병구 선수의 어떤 빌드 자체의
계획을 좀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앞마당을 먹은 상태에 어떤 그 송병우 선수를 물량으로 찍어 누르고 멀티를 본인이 하는 네. 이런 좋은 상황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죠. 김승현 선수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단두 대 매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예, 정찰 한 방이 너무 크게 작용을 했죠. 조금만 더 그 드라군들이 얌전히 입구 쪽에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이제 최종전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박지호 선수가 위에서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김승현 선수와 박지호 선수의 대결 16강의 주인공 누가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